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새벽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네, 서울에는 첫 대설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눈 내린 남산에 박철민 기자가 나가봤습니다. 오늘 서울에 첫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 광역시까지 그야말로 수도권 일대가 눈으로 날립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오늘 출근길 대란이 펼쳐졌는데요. 교통사고 소식도 잇따랐습니다. 미처 대비가 안 된 시민들이 교통으로 인한 몸살을 앓았고요. 그리고 빙판길 낙상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남산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눈이 내린 남산의 모습, 마치 설국 그리고 겨울 왕국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때 아닌 눈으로 인해서 시민들 당황스러우셨을 텐데요. 이런 모습, 눈이 내린 남산의 풍경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눈 소식으로 인한 제설 대책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 명의 인원을 투입하고 천 대의 제설 장비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눈이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제설에 대한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적설량은 서울이 7cm입니다. 그만큼 예상보다 많은 눈이 내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내 집 앞, 내 점포 앞에 눈을 치우는 눈 치우기 행사 동참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시민분들 당황하셨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눈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는 남산에서 TBS 박철민이었습니다. 네, 눈이 많이 내리고 있으니까요. 차 몰고 나오신 분들 빙판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서울시가 SOC 사업, 네. SOC 사업을 확대시키는 게 아니라 자꾸만 뭐 축소시키는 거 아니냐, 뒷전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SOC 사업에 대해서 잠깐 네. 우리가 그 개념을 공유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SOC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회의 간접적인 자본 형태를 취하는 그런 시설들을 말하죠. 뭐 그래서 뭐 인프라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보통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직접적으로 생산에 도움이 되진 않지만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공장과 같은 그런 시설은 아니지만 그런 공장 같은 곳을 연결시켜줌으로써 생산성을 더 높이게 만드는 그런 시설이죠. 그러니까 이런 도로나 항만이나 철도나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공동체를 책임지는 그런 곳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혹은 정부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서울시의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들은 여러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네. 많이 그 제기가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네. 이 자료를 냈는데 보니까 2008년 이후 시 토목구에서 발주한 50억 이상의 SOC 사업들이 있었어요. 네. 그중에 18개 중에서 3개만 지금 공사가 끝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연된 공사가 15개 그리고 공정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공사는 그중에서도 5개나 돼서 전반적으로 SOC 사업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떤 SOC 사업들이 그렇게 지지부진한지도 짚어봐야겠죠. 그렇죠. 일단 성산대교가 차량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드컵 대교라고 마포하고 네. 영등포를 잇는 다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원래 그 8월에 준공이 됐어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현재 공정률이 아직 2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뒤처지고 있고 이 상태로 가면은 2032년 정도에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가면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죠. 이 대교는 박원순 시장이 시작한
대교 사업이 아니죠. 예, 전임 시장이 시작했던 지금 거죠. 5년째 공사 중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총 사업비가 5,500억이 넘는 신림과 봉철 터널 건설 공사. 네. 이것도 202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률 21%밖에 안 되고요. 또 목동교 성능 개선 사업 2017년 8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공정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창경구 앞에 율곡로 구조 개선, 또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 동부간선도로 월계 1교 녹천교 확장, 네. 동작대교 보수, 철호대로 확장 다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준공일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는데 첫 삽도 못 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디지털 3단지에서부터 두산길 사이의 지하차도, 네. 그리고 또 장안산거리에서 전동동 사거리까지 사가정길 확장하는 거, 그리고 서초역에서 방배로간 도로, 그리고 상도에서 호장교간 도로 확장 공사, 이런 게 이제 착공조차 못한 상태죠. 자, 이번에 오늘 새벽인가요?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예. 그 여러 특징들이 있지만은 이 각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 SOC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되지 않습니까? 예. 몇천억씩. 예. 근데 왜 박원순 시장은 저는 궁금한 게 왜 SOC 사업을 더 많이 벌리는 것이 예. 정치인이니까요. 어차피 예. 시장이니까 선거도 있을 테고. 그럴 텐데 왜 SOC 사업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요. 네. 예,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서울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네. 뭐 이제는 뭐 청년수당 때문에 교부세도 깎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실제로 지방자치제 서울시의 살림살이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다. 사실은 그 서울시가 풍족해 보이지만 네. 많은 부분이 국세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국세로 갔던 게 교부세 형태로 내려와 줘야 되는데 그걸 틀어막고 안 주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산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시 국회의원들이 이 그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서울시 전체의 사업이라기보다는 네. 자기의 지역구 사업에 집중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와 지역구를 넘어서는 그런 사업에 좀 소극적이죠.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뭔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대구 경북 쪽에 많으니까 네. 그쪽에 네. SOC 예산은 사실 넘친다고 봐야 돼서 네. 이제는 뭐 도로를 뚫을 필요도 없는 곳에 막 도로를 뚫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꼭 필요한 곳인데도 충분한 그런 그 국비들이 좀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국비를 또 무한정 지원한다는 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지역하고 서울을 갖다가 좀 그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서울이 너무 덩치가 크다 보니까 지금 유지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다 돈을 더 얹어서 지원해 준다는 거 그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정부와 지자체가 역할 분담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그 권역을 통과하는 그런 SOC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중심으로 진행을 하지만 그 안에서 이 네. 서울시 내에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시급하고 또 굉장히 큰 국민적 편익을 주는 거라고 한다면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상황이죠. 지금 국토교통부나 이런 쪽에서는 네. 근데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될까요? 돈을 그럼 민자로 끌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부분 지자체에서 지자체가 이제 그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면서 민자를 많이 유치했죠. 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한번 보시자는 거죠. 네. 특히나 민자 사업들이 많았던 부산시 같은 경우는 가는 곳마다 돈을 냅니다. 가는 곳마다 적지 않은 돈을 내면서 돌아다녀야 됩니다. 서울도 지금 민자로 운영되고 있는 곳들의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그 인천공항 가는 그 길도 그렇죠. 그 다음에 과천에 있는 터널도 네. 그렇죠. 낼 때마다 정말 그 가슴이 철렁할 만한 돈을 갖다가 내면서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민자가 과연 옳은 방법인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에서는 국민들, 특히나 네.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에 충분한 그런 어떤 그 배려들을 갖다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렇지만 그것이 예. 곧 SOC 사업을 뒷전으로 미뤄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로 지적되는 건 이 사업이 뭐 박원순 시장이 처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 진행되던 부분들이 중단됐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언론이라든가 여당에서 지적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뭐 고의로 네. 지연을 시키기 위해서 그랬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SOC 18개 사업의 총 사업비가 1조 8천 600 가까운 돈이에요. 네. 네. 그러면 서울시가 지금 투입한 돈은 1조 3천억 가까이를 투입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전체 예산의 한 70%를 그 투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공정률이 이래요.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있겠죠? 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솔직히 그런 일들이 참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네. 뭐 사업비가 뭐 한 천억 정도로 된다. 그랬다가 나중에 끝내보니까 3천억이 들어가고 네. 이런 식으로 막 일단 삽을 뜨기 위해서 무리하게 진행했다가 이후에 천정부지로 늘어나는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보면은 그 SOC 사업으로 그렇게 화급하다고 한다면 국가와 이제 정부와 좀 이렇게 협조를 하면서 국비를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부담을 네.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식들을 추구해야 네. 되는데 그런 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아.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좀 미뤄졌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한 그런 분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어떤 얘기죠? 광장 만들고 공원 만드는데 돈 쓰느라고 네. SOC 사업이 뒷전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 41개의 광장과 공원이 조성 중입니다. 이게 특히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늘어났죠. 네. 늘어났는데 그 돈 다 합해봤자 2,200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SOC 18개 사업에서 그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거의 1조 가까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돈이랑 비교해서는 사실은 너무나 적은 돈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광장과 그 공원에 들어가는 사업과 SOC 사업과 비교할 땐 이게 상당히 큰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 광장 SOC 사업을 지연하고 안 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실제로 이 그 광장과 공원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들 전부 다 털어가지고 SOC에 집어넣어도 그 월드컵 대교 하나 끝내질 못해요. 규모 자체가 아예 다르죠. 그럼 완전히 다르죠. 이런 걸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적절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 이게 겉으로 봐서는 말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 때 공격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조금 들어와서 사업의 내용들을 아는 사람이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비교를 하는 건 좀 불합리하다, 비합리적인 그런 비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일단 그 우리가 이런 부분을 또 지켜봐야 될 것인데 어떻게든 이제 시민들에게 그 일단 이 SOC 사업이든 뭐 광장이나 뭐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도 사실은 뭐 이것도 사회적인 간접 자본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의 편익들이 어떤 것이 지금 현재 효율이 높은가 이것도 전문가들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거든요. 실제로 그 각 그 커뮤니티 안에 작은 공원이라도 만들어 줌으로써 일상 속에서 활력을 갖다 찾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네. 굉장히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그냥 다 또 털어버리고 무조건 이 도로 만들고 다리 만드는데 다 돈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또 그 돈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기업한테 가잖아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또 그걸 또 밑으로 하청을 주고 막 이러면서 또 생겨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어느 게 더 나은 거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뭐 지적하시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광장과 공원 조성 사업이 전시성 사업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도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예, 광장과 공원이 있는 곳에 사는 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시성 사업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네. 지금 그 살고 있는 곳에 꽤 작은 공원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이니까 일단은 그런 그 혜택들을 보고 있는 거죠. 일단은. 네. 근데 그런 그 작은 공원들과 네. 또 광장들이 얼마나 큰 삶의 여유를 주고 특히나 아이를 네.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그 보탬이 되는지 그런 뭐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요. 실제로 살아보면 그건 알게 되는 것이니까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강북에는 그런 공간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들은 정말 삶의 질을 높이는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을 높이는 그런 그 사업으로는 네.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이런 광장과 공원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하지만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사안은 그만큼 SOC 사업이 중요하다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서울시의 SOC 사업 중에 상당수
중공 예정일을 맞추지 못해서 주민 불편이 가중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거는 뭐 맞는 얘기 같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책을 좀 찾아봐야 될까요? 그러네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단 정부가 도와주는 방법, 민자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 돈이 나올 구멍은 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민자로 해결한다면 어떤 부담이 있느냐? 차후에 계속 돈 내면서 다녀야 돼요. 시민들의 온갖 그 불편이 네. 또 들어간단 말이죠. 다리는 뚫려서 편하지만 다리에 돈 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민자에서 돈을 낸다거나 하는 방식이 아닌 형태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네. 또 뭐 특혜니 뭐니 말이 많을 것이고요. 그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민자로 한다는 것이 이 박원순 시장의 또 어떤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또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나라에서 좀 숨통을 틔워주는 건데 중앙정부에서요? 예,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네. 그런데 이게 누구 시장 하나 때문에 서울 시민 전체 천만 서울 시민 전체의 그 불편을 갖다가 그냥 놔둔다는 건 이게 정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가 합리적으로 그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박 시장이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청년 예. 청년수단 범죄라고 이제. 행자부 장관 얘기할 정도니까. 예. 그 나중에 또 행자부에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는데 녹취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군요. 뭐 예. 어쨌든 시민을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잘 추진이 돼서 하루빨리 조금 속도가 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죠. 식당이 없어서 교실 급식을 하는 학교들이 상당하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시죠. 그 현실은 예. 어떨까요? 지금 교육부가 학교 급식 배식 장소 현황이라고 하는 자료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전국에 11,679개의 초, 중, 고 특수학교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교실 급식을 하는 학교가 무려 1,463개. 엄청난 거죠. 식당이 작아서 교실 급식을 병행하고 있는 학교가 503개가 있으니까 네. 합하면 거의 2,000개의 학교가 그 교실에서 밥을 먹는 그런 네. 상황이다. 다섯 개의 시도에만 1,42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의 97%가 다섯 개 시도. 그러니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그런데 희한하죠? 여기가 다 큰 도시들인데 그래요? 여기에 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단 말이죠. 교실 급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부산입니다. 635개의 학교가 있는데 부산에 네. 그중에서 314개가 교실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서울, 경기, 대구, 인천 순인데 네. 보십시오. 부산, 서울, 경기라면 빅3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그곳이 다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네요. 어떻게 교실에서 아이들이 밥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식당 가서 못 먹고요. 우리가 한번 그림을 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지금 전체 학교 수와 네. 식당 플러스 교실, 그리고 또 교실, 또 교실 급식 비율입니다. 그림을 네. 한번 보시죠. 네. 서울은 지금 1,326개의 전체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식당과 교실을 병행하고 있는 곳이 92개, 그리고 교실에서만 먹는 곳이 415개, 전체 중에서 무려 38%입니다. 부산은 49%였죠. 거의 절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기가 37%, 대구가 27%, 인천이 23%가 됩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태가 드러난 것이죠.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게 되면 먼지도 많이 있을 테고요. 예. 뛰어다니고 막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위생상으로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다 교실에서 도시락 까먹었잖아요. 네. 그때 생각하면서 아 이게 뭐가 큰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네. 그때가 문제가 많았던 겁니다. 그때 도시락 까먹을 때 아주 비위생적이어서 배탈나는 친구들도 많았고 네. 먼지 먹으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아이들한테 똑같이 물려주겠습니까? 우리 때 끝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위생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급식실이 충분한 크기로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제 교실 급식이 진행된다면 어떤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보면 일단 네. 교실까지 밥을 날라야 되잖아요. 날르면서 온갖 문제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실 내에서 또 그 먼지구덩이에서 밥을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부차적인 문제가 생겨나죠.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막 예를 들어서 이전에 충안고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됐지만 네. 충안고 지금 굉장히 D등급이에요. 그런 데라면 당연히 G도 있고 바퀴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곳에서 아이들을 먹여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그 선생님들은 위생 지도해야죠. 안전 지도해야죠. 아. 그러면 밥 먹기 전에 다 쓸고 닦고 하라고 해야 되죠. 밥 갖고 올 때 거 지도해야 되죠. 밥 먹고 난 다음에 다 쓸고 닦고 해야 되죠. 선생님들이 무슨 죄입니까? 이런 것까지 부담을 준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곳에 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걸 급식실을 확충하는 그런 그 사업들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급식을 하다 보니까 오염급식이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식당부터 지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 봐야 될까요? 뭐 무상급식보다는 이라고 하는 말이 붙는 것보다는 네. 둘 다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될 문제죠. 그런데 사실 급식실 짓는 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사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는 것이 이제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충분하지가 않단 말이죠. 네. 그럼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할 텐데 지자체도 예산이 충분하지가 않죠. 네. 그러면 결국 이제 또 국가로부터 네. 손을 벌려야 되는데 국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딱 끊어서 돈을 아니 누리과정 예산도 안 내려다 보내고 있는데 어떤 예산을 또 내려다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이 갈 때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감시를 해야 되는데 네. 일부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만들려고 돈을 줬는데도 전용하고 뻔뻔스럽게 안 쓰고 나중에 그냥 징계 뭐 벌금 좀 받고 이런 걸로 끝내고 있는 이런 예. 문제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일정한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서 네. 그 테이블 안에서 뭔가 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지도 감시하고 그 뭐 돈도 지원하고 이러면서 예. 그 결과들을 갖다가 리포트를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단시일 내에 좀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의 한 40%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40% 가까운 곳에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교실에서 비위생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그 진짜 얘기가 나왔는데 또이 학생들 먹는 얘기인데요. 예. 식용유가 또 메뉴로 등장했어요. 뭔가요? 이 식용유 하면은 좀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어떤 사건에서 식용유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바로 충암고 사태였습니다. 네, 식용유를 빼돌려서 글쎄 말이에요. 시커멓게 될 때까지 먹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전 그 학교들을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뭘 전수조사를 하고 있냐면 네. 거의 전수조사죠. 예, 폐식용유가 얼마나 방출이 되는지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폐식용유의 양을 보면서 혹시라도 식용유를 빼돌리고 있지 않나 이거를 그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식용유를 튀김할 때 튀김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 깊은 그릇에서 기름을 많이 넣고 튀길 때 하고 그리고 튀김을 갖다 자박자박하게 해놓고 튀길 때하고 기름 사용하는 게 달라요. 네. 그러면 폐식용유를 덜 나오게 알뜰하게 쓴 학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네들은 왜 이렇게 폐식용유가 안 나와? 뺏어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 급식 교사들이 급식 담당 영양사들이 네. 자기 돈으로 식용유를 사가지고 폐식용유에 얹어서 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비를 털어서. 이게 물책당할까 봐요 영양사들이. 우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규제들을 만드는데 규제 그 자체가 막 중요한 것처럼 생각이 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엉뚱한 곳에서 피해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에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네, 실제로 그냥 그 교육청 내에서 폐식용유 기준을 만들어 주거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 감시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학교의 학부모회라든가 혹은 급식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해야 되고 그런 걸 지키지 못한 그런 그 학교나 이런 데는 아예 그냥 크게 철퇴를 내려가지고 사라지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매번 이거를 조사하면서 거기에 양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갖다가 다 보고하러 이런 것들은 참 비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 행정의 일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충암고 사태 불똥이 엉뚱한 엉뚱한 곳으로 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은 입장을 내놨습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일단 수치만 갖고 잘잘못 판단하는 게 문제라는 건 알고 있다. 그래서 그걸 뭐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그걸로 징계를 준다거나 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조심스럽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 무상급식 문제하고는 좀 다른 얘기 같고요. 이 얘기는 우리 어린 학생들의 학교에서 식사하는 급식 문제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지금 노중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김성수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